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가족들 만나셨을까요? 지금 내려오고 계시다고요? 저희는요 여러분들의 연휴 쉬지 않고 이 연휴에도 방송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이 취재 중 진단과 함께 풍성한 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면서. 녹화 아니야? 아니, 대놓고 녹화인데 엄청 거칠해요. 네. 거의 포장한다 포장. 거의 생방이라고 해도 여러분 뭐 가릴 게 없는 게 저희는 편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라이브라고 생각하시고 즐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허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명절에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시니까 너무 설레고 좋잖아요. 저는 정말 이 우리 가족들보다 우리 부모님보다 더 보고 싶은 그 남자 휘 기자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끼리 박수 치니까 이상하다. 아무튼 비자 네. 네. 아니 오랜만에 네. 머리를 이렇게 또 정갈하게 하시고 네. 출연하신 것 같아가지고 조상님 뵈야 되니까. 아 조상님 뵈야 되니까 네. 세신도 하시고 네. 어디 저기 스파 자주 가시는 스파. 요즘은 우리 허잼께서 자주 가신다는 그 첩보를 입수를 하고. 첩보는 아니고 네. 대놓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안 갑니다. 그래도 지금. 피하는구나 네. 서로. 네. 쇄신 중단. 아 일단은 우리 선배님을 제가 또 진짜 정말 존경하기 때문에 세배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잘했어. 용돈은 없다. 세뱃돈. 아니 근데 세뱃돈이 있어야 돼요. 제 세뱃돈 너무 필요해요. 복돈이 필요하지. 없어, 복돈이. 아 이번에 진짜 세뱃돈 모아가지고 안 주고 안 받는 문화. 세뱃돈 모아가지고 이번에 스타벅스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스타벅스? 네. 그 얘기해도 막 얘기하는구나. 상관없어. 아니 뭐 서민들만 가는 곳이니까 이번에 세뱃돈 많이 모아가지고 한번 가려고 했는데 네. 다른 방송 생각 안 한다 어제. 아 이제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지? 저는 뭐 여기 하나 믿고 그렇지. 네, 여기 하나 믿고 가니까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풍성한 이야기에 또 이야기 꽃이 피어야 되니까 계속 지금 소개도 안 드렸는데 그래, 목소리는 들어오고 언제 있어요. 해. 네. 우리 깨꼬리 로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인사는 항상 네. 네. 정성스럽게. 어떻게 네. 두 분은 설 명절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전 일단 저는 안 붙이니까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잘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 어디 다녀오십니까? 네, 시댁에 열심히 시댁에. 가서 또 시댁 인사 잘 드리고. 그럼요. 네. 이미 다 해놓으시고 우리 어머님께서. 저는 오늘 저기 명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저 육전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있잖아요. 한라봉이에요. 이거 천혜향이 뭐야?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소품이어가지고요. 까면 안 되거든요. 이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 이거 진짜 까면 안 되는 거였어? 남의 거였구나. 어디서 또 이렇게 빼온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잘 가져왔네. 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역시 냉정하네. 아니, 선배님은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뭐 명절 때마다 바쁘긴 하죠. 뭐 때문에? 네, 저희 이제 뭐 집도 가야 되고 본가 집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처가도 가야 되고. 아 처가도 가요. 되게 네. 가정적 남자 컨셉인데 가정은 지금 일부러? 은 아니고 뭐 연어죠 연어. 네. 뭐 여기도 잘하고 저기도 잘해야 되고. 네. 그렇게 바쁜 네. 명절을. 보내야 되겠다. 아이고.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이 새해 가족들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라고. 근데 이럴 때 또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생각해야죠. 이 교통비 때문에 아니면 여권 때문에 그쵸. 고향에 못 가시고 즐기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방송과 함께 외롭지 않게 좀 풍성한 설 명절 보내시라고 저희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총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총선이 딱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서서히 이제 냄새가 좀 나고 분위기 있습니다. 분위기 있어요. 누가 나오는지 오고 좀 있어. 확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도 그렇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KBS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북 10곳 선거구 가운데서 어머나 가장 많은 후보가 진짜 여기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후보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만만한 지역구라는 뜻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어느 곳인지 저희가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을 선거구 띄워주시죠. 아 전주 을 일단 쭉 한번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협력 프리미엄인가요? 22%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그 뒤를 최영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18%, 정운천 현직이죠. 국민의힘 국회의원 14%. 이 세 분은요
지금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오차범위 안에. 네, 그다음에 이덕준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의 이덕준 변호사 11%. 물론 이분도 현역이십니다. 양경수 국회의원 8% 지금 얻고 있고요. 고종윤 변호사, 박진만 전 전주시의원 각각 4%. 성치두 전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위원장 3%. 여운태 전 육군 참모차장 2% 순으로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오삼래 자유통일당 전주일 당협위원장 1%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 전주울 같은 경우는 우리 김내원 작가님께서 관심이 많은 아, 그래요? 내가 후보이기도 할것 왜 나를 갖다가 끼우나요? 같은데. 왜냐하면 네, 저 여기 안 사는데. 원고를 우선순위, 아, 저는 1순위로 꼽았기 무조건 우리 때문에. 작가님이 해준 대로 읽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뭐 가장 후보가 많고, 일단 가장 관심 지역이고, 또 여기는 지금 사실 전략공천 지역이 되느냐 안 민주당에서 되느냐, 그렇죠. 당내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그런 관심 지역이죠. 전국적인 관심 그래서 지역이죠. 전략이 된다면 된다면 이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또 등장할 수도 그건 이제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무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 근데 저희가 오늘 대놓고 녹화이긴 한데 뭐그 사이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설 명절 전에 뭐 나쁘게 나올까? 하겠어. 그쵸? 그건 아니고 전주일 같은 경우는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진보당, 그렇죠. 진보정당 맞아요. 소속의 국회의원이고, 그다음 또 민주당, 텃밭인 민주당이 또 화란을 재입성을 노리고 있고, 또 20대 국회의원이었죠.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긴 한데 정운천 정은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여당 무수정당 여당으로서 재탈환할 수 있는 이세 가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맞아요. 중요한 거는 제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공부하셨네. 진보당 같은 경우는 강성 의원이 높게는 나왔잖아요. 높게 나오죠. 지금 1위죠. 핵심은 근데 민주당 지금 예비후보라든가 여론조사 그 대상자들, 민주당 소속 대상자들을 다 취합해보면 50%의 지지율이 나와요. 엄청 그러니까, 또 그렇게 예, 되면 당하네요. 표면적으로는 22%라서 강성희 의원이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수 있긴 한데, 민주당 입시자들이 당내 경선을 통해서 한 명으로 통일된 경우에 누가 될 이제 것인지 그 지지 힘이 모아질 자들이 힘이 것이다. 모아질 수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크게 봤을 때는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 그리고 민주당 계열에서 한명 그리고 여기서 정운천 국회의원까지 하면은 3파전 3자 3자 구도가 구도로 갔을 때 어떻게 이걸 또 돌파를 할 것이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그렇죠. 같습니다. 정운천 의원이 19대 총선 네, 아니 20대 총선이군요. 20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 때도 저런 양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범진보 계열이 두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정운천 의원이 당선이 됐었던 경우 수가 있고, 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워낙 텃밭이자 보니까 그렇죠. 당내 경선 분위기 상황하고, 현재 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 맞아요. 호남 또 전북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네, 넘어가요, 좋습니다. 빨리.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도 재밌어요. 전주 병으로 한번 맞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의원과 그리고 전직 의원이 맞붙었습니다. 자, 여기 치열하게 나왔습니다. 올려주시죠. 아, 지금 좋다. 현역과 전현직이 지금 붙었는데, 김성주 현 국회의원 33%,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지?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였죠. 각각 그렇죠. 33% 동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13%고요. 그리고 김호성 전 전주시의원, 정선화 전 국민의힘 전주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한병옥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각각 2% 나눠 가졌습니다. 전주병 같은 경우도 보시면 민주당 당내 경선이 이제 본선이다 이런 얘기를 흔히들 하시는데, 그렇죠. 전주병 같은 경우는 정말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아, 되고, 당내 경선 당내 자체가? 경선 자체가.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리턴 매치잖아요. 현역과 전 예전에도? 의원, 또전 의원과 현역 이렇게 20대, 21대 총선에서 맞아요. 맞붙었던 후보고, 또 전주고 서울대 10년 차이의 선후배 와. 관계이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불꽃 튀는 당내 경선이라든가 본선 경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것 같고, 네. 중요한 부분은 이 민주당 당내 경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 당내 민주당, 경선이. 김성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의원, 도의원, 그렇죠. 기초 광역의원과 같이 이제 지역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당원 쪽에서 이제 우세한 강세가 있을 것이다. 강세가 있고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대중적 인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5대 5잖아요. 당원 네. 5, 그다음에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아. 5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가 관심이 모아질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김성주 의원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국회 민주당 내 국회의원 하위 20% 관련한 예, 예.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감점 사유가 될지 만약에 이제 하위 20% 평가를 받으면 네네네네. 감점이 될지 아니면 이제 공천 배제가 될지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 상황에서는 김성주 의원이 당원 관리를 꾸준히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우위를 점하지만 혹시나 하는 현역 의원 평가에서 감점이나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좀 관전 포인트 같아요. 아 만약에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진짜 또 올드보이의 귀환이 아닐까. 왜 그러세요? 그분들은 그렇게 아직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럼요. 아, 예, 뭐 중진 의원의 기원이라고 자기네들은 표현하는데 네. 올드보이지 뭐. 그런데 뭐. 벌써 70살은 되셨더라고요. 아이고 벌써. 아, 네 알겠습니다. 시간 참 빨라. 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나. 다음 가죠. 선생님들 저희 좀 키워주세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전주갑으로 이동합니다. 전주갑은 사실 박진감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격차가 좀 네. 크네요. 여기는. 아 그러네요. 김윤덕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죠. 46%. 방수영, 이분 배우 출신이더라고요. 방수영 민주당 부대변인 18%. 신원식,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11%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주갑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도 리턴 매치가 예상됐었죠. 리턴 그러니까 매치. 20대 국회의원인 김광수 전 국회의원. 예상됐었어요? 네, 김윤덕 국회의원의 리턴 매치 가능성도 좀 점쳐졌었는데 뭐 얼마 전에 지난해 네. 이제 김광수 전 의원이 이제 도로 네. 음주 관련한 어떤 구설에 이제 휩싸이면서 아예 그 희망의 싹을 잃어버린 것 네. 같고 아하.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전주갑이 김윤덕 의원의 삼성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보는 굉장히 농후해졌다 예, 보는 평가가 있긴 한데 근데 또 모르는 거죠. 아직 선거는 아직 그리고 두 달 남았습니다. 네. 네. 공천 과정이 있는 거고 전주갑은 넘어가시죠. 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익산갑으로 갑니다. 아 익산갑. 자, 익산갑도 뭐 재밌어. 꽤나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 현역이 지금 2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전현직에 또 그러니까. 리턴 매치가 된 느낌인데 이춘석 전 국회의원이죠. 지금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 전 국회의원이 이춘석 전 의원이 39%, 김승현 국회의원이 36%, 고상진 사단법인 익산발전연구원장 10%,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 3%, 성기청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이 2%로 나타났습니다. 익산갑 같은 경우도 뭐 리턴 매치죠. 네. 18, 19, 20대 때 국회의원을 3선을 지낸 이춘석 전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 네. 그다음에 현역 의원인 김수웅 의원이 맞붙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당내 경선이 핵심이에요. 봤을 때 이제 고상진 예비 네. 후보하고 네. 성기청 예비 후보 이분들의 지지 기반이 어디로 옮겨가냐에 따라서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겠네요. 캐스팅 보트 네. 네. 될 수 있겠다. 이 부분이 포인트 같습니다. 갑은. 근데 좀 궁금한 게 현역 국회의원은 지역구 관리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론조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주민들의 뭐 질책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그전에 이춘석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은 건가요? 것이 오랫동안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저는 이제 한 가지는 아니고 좀 복수, 뭐 다양한 뭐 민심이 작용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네요. 익산갑은. 네. 이춘석 의원, 김수웅 의원.
두분다 모현동에서 제가 많이 뵀던 분들이어가지고 네. 그런데 이 하겠습니다. 지역은 확실히 새로운 인물의 어떤 구도가 나오기가 조금 힘든 지역인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이 결과를 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또 익산, 을 지역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익산으로 짧게 가야겠네. 짜장 끝. 왜요? 왜? 여기도 꽤나 격차가 네. 있습니다. 재선 의원이자 한병도 의원. 네. 지금 국회의원 적합도를 물었더니 국회의원 한병도 의원이 55%, 네. 그리고 이희성 더민주 전북혁신의 공동운영위원장 21%,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10%, 지난번에 저희가 또 인사를 했었죠. 권태용 전 21대 국회의원 후보 1%로 1%. 네.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뭐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지역이어가지고 지금 한병도 의원이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시죠. 네, 지금 상대 예비후보 이희성 후보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는데 좀 한 가지 해석을 드리면 그 한병도 의원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정무수석을 지냈잖아요. 있었죠. 친문에서 네. 네. 확실히 친이로 친명으로 좀 몸을 많이 이제 색깔을 바꿨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오. 그래서 중앙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이제 호흡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병도 의원, 현역 의원에 대해서 아무튼 적합도로 후하게 좀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익산 을까지 지켜봤고요. 저희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해요. 네. 자, 이번 여론조사는요, KBS 전주방송총국과 전북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주와 익산 5개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서 최대 506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 조사로 이틀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진짜 이것만 잘 전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응답률은 11.3%에서 최대 18.3%고요. 표본오차 무작위 추출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는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계속 달려가봐야죠. 네. 이번에는 군산으로 갑니다. 우둥. 여기도 재밌어. 자, 재밌어요. 저는 네.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주목해, 지금 오차범위 안에서 네, 신영대 현역 국회의원이죠. 네. 45% 앞서가고 있고요. 김의겸 전 민주당 대변인 39%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분도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최이배 전 국회의원 6%, 그리고 이근열 전 국민의힘 군산시 당협위원장 2% 순입니다. 이 군산 같은 경우는 뭐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출마가 속속 이어졌죠. 민주당 안에서. 여기서 여러분도 또 딱 보면 아시겠지만 김의겸, 최이배 이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 동반 선거 가능성.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단일화? 단일화라고 예, 이 부분이 네. 당내 경선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보시는구나. 네. 전 단일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있다. 좀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신영대 현 의원과 김의겸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과의 그 경선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적합도 플러스. 민주당 국회의원 적합도 조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치거든요. 이게 최이배 전 의원이 누구를 같이 뭐 이렇게 뭐 단일화하거나 그럴 경우에 힘이 확 쏠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초접전 상황에서 경쟁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네요. 저도 보면은 이 신영대 의원은 현직이지만 네. 김의겸 후보라든지 최이배 후보가 네. 저는 꽤나 이름값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네. 첫 번째 여론조사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군산도. 자, 이어서 제가 또 설 명절마다 찾아가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전북과 고창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재밌죠? 네. 자, 여기도 재밌습니다. 윤준병 의원.
현지 의원이 지금 2위를 달리고 네.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서 4선에 도전하는 전 의원과 재선을 노리는 현 의원이 다시 맞붙는 선거구 정읍 고창입니다. 지금 유성엽 전 국회의원이 52%로 오차범위 밖에서 네.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윤준병 민주당 국회의원 38%로 나타났습니다. 유재석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부의장 2%, 권희철 전북대 특임교수와 정우영 자유통일당 정읍고창 당협위원장이 각 1%, 안재룡 파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황치현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아이고. 0%. 오, 이런 경우도 있네요. 사실 여론조사에서 네. 0% 받기가 좀 힘든데. 정읍고창이 후보가 많았군요. 네. 몰랐어요. 네. 네. 자, 정읍 같은 경우는 네. 뭐 아시잖아요. 18, 19, 20대 국회의원을 내리 3선을 하는 유성엽 전 국회의원과 지금 현역 윤준병 현 의원이 맞붙고 있는데 네. 현재 민심이나 여론조사 적합도 상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윤준병 현역 의원이 당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경선 공천장을 누가 거머쥐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지역구도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계속 이제 지지율에서 뭐죠? 전 의원과의 차이가 밀리죠. 많이 밀리고 밀리죠, 있기 때문에 오차범위 바뀌니까 이 부분도 전북 지역에서 하위 20% 민주당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지자체가 묶이는 지역구에서는 어느 후보가 어디에서 더 지지를 받느냐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유성엽 전 국회의원은 정읍에서 그리고 윤준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지금 고창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이 지지세도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당내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당내 경선 앞으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지금 민주당 계획상은 2월 말까지 네, 2월 말에 후보 공천을 마무리 짓는다고 하니까 네. 아마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지 맞아요.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사실 이 지금 명절을 이용해서 이 후보들은 아예 뭐 열심히 사람 만나고 계시겠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대목이죠. 그렇죠. 대목. 네. 사람들이 이렇게 또 고향에서 네. 모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굴 없는 천사 한 분 계시는데 이분 화면 보여주지 마시고요. 얼굴 없는 천사는 지금 현재까지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얼굴 엄청서 한 분 계시잖아요. 아, 제 옆에 계시죠. 예. 목소리 목소리 안 하시네. 아직 네. 화면 안 나갑니다. 목소리만 네. 지금까지 딱 봤을 때 동세 어떻게 판단하세요? 나 언제 끼어드냐 막 계속 그러고 그렇죠. 계시거든요. 네. 아, 네. 여전히 그 전북은 민주당 강세가 우세하고 보여주지 마. 눈 가리고 있어요. 눈 가리고 있어. 꽃게. 네.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저랑 같은 그분들 X세대인데. 예, 네, 전북에서는 아마 민주당 강세인데 아까 초창기에 나온 그 전주을은 여전히 참 거기는 특이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되고 진보당도 되고 민주당도 되고 거기가 가장 재밌는 곳이 될 것 같고 아무튼 민주당이 강세이긴 하지만 좀 그 주민 전북 도민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좋은 일꾼들을 뽑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빨리 돌려. 빨리 현명함의 포인트를. 네. 네. 현명하게 판단을 현명하게. 그러니까 네.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에 뭐 뼈가 좀 뭐가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뭐 그건 제가 또 나중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지역은요. 아, 입에도 짝짝 달라붙죠? 임순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짝짝 달라붙어요? 아, 전 좋아요. 네. 임순남 씨가 여러분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임실순창 남원. 소희끼는 남원 임실순창인데 아, 네. 임 씨를 저렇게 제가 많이 읽는 건 네. 임순남이었는데 오늘은 남임순님 네. 네. 네, 모셔봤습니다. 남임순님. 자, 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서울로 지역구로 옮기면서 무주공산이 현재 됐었죠. 지금 현재는 민주당 소속 4명만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박희승 전 민주당 남원 임실순창 지역위원장 38%고요. 이완주 전 남원시장 30%, 오차범위 내에서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원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10%, 그리고 성준후 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9% 순입니다. 네, 남원 임실순창은 뭐 보시겠지만 치열하죠. 다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현 지역위원장과
전 남원 시장. 하지만 이제 박희승 지역위원장이 공을 지역구에서 많이 들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남원 출신 둘 다 이제 이완주 시장 전 시장하고 박희승 위원장이 둘 다 남원 출신이긴 한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임실과 순창은 박희승 지역위원장이 활동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활동력이 쫙 또 들어오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남원에서는 이완주 전 시장의 그립감이 얼마나 있을지 그게 좀 관심사긴 한데. 그러겠네요. 그 민심을 봤을 때는 박희승 지역위원장이 나름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 생각. 개인적 생각은 아니고요. 뭐야. 정세 판단에 딱 돼 있는 거고. 지역민들에게 박희승이란 존재는 당연히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도 선거를 또 여러 번 나오기도 했고 하니. 지역 행사 곳곳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했기 그게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완주 시장도 지역 행사 곳곳 돌아다니던데. 이완주 시장은 그러니까 남원 중심에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했었고. 나 순창 장례축제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러다가 여러분들 설명들을 쌈나거든요. 이러다가 아 열받네. 이러다가 작은 건, 아빠가 업고 나가. 네. 중요한 건 뭐 누구 한 명만이 아니다라는 남원시장은 네. 임기 3선 할 때까지는 남원에 집중했기 때문에 아하. 시기적으로 지역위원장의 활동폭이 좀 넓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적합도가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남원 순창 같은 경우도 지금 민주당 예비 후보 등록 4명. 그렇죠. 4명 중에 두 분이 10%가 넘는 또 지지율을 보이고 적합도 조사에서 지지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지 기반이 어디로 이동할지 이것도 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지역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구는요. 김제와 부안입니다. 제 고향 김제인데 넘어가시죠. 아우, 넘어가면 될까요? 그냥 후보 순만 나이라고 가시죠. 네. 여러분들 뭐 보고 계시겠지만 적합도 조사 이원택 현역 프리미엄이 가장 높게 있네. 나타났습니다. 68%고요. 박준배 전 김제시장 14% 그리고 나경균 이분이 지금 2% 받고 있는데 전 국민의힘 김제 부안 당협위원장입니다. 네, 이어서 보시면은 지금 조금 여러분들 의미가 뭐 의미는 결과겠지만 좀 낮은 분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 새만금 비전연구원장 2% 또 김종은 전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박규남 전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사 각각 1% 받으셨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여기는 뭐 넘어가시죠.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바로 마지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 갑니다. 여기도 일단은 주목해야 될 게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여러분들. 3선에 도전장을 낸. 사실 저는 안호영 의원 하면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민주당이 정말 열세였을 때 총선에서 그때 당선된 분이 안호영 의원이었습니다. 자꾸 왜 힘 주는 거 아니죠? 국민의당 바람이 아니 저는 뭐 그런 건 모릅니다. 국민의당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 안호영 의원과 당시에 이제 뭐 다른 지역구에서 좀 민주당에서 선전했었던 것 같은데 안호영 의원이 벌써 3선을 그렇죠. 준비하고 있네요. 저도 그때 기억이 있는데 46%로 지금 1위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정희균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19% 그리고 김정호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12% 두세훈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뭐 여기는 그냥 그래프로만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될까요? 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을까요? 없나요? 네. 뭐 우리 작가님께서 아니요. 저도 뭐 완주 같은 경우는 지역이 워낙 지역구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4개 지역구가 되니까 현재 보면 이제 정희균 예비 후보 이분이 정세균 전 총리의 형제죠. 동생이시죠? 정희균 예비 후보 안호영 현직 의원을 비롯해서 이 두 분 지지율이 높은 분들이 지금 가장 인구수가 많은 완주 출신은 아닙니다. 완주 출신이 아니다. 네.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은데
그 지금 3, 4위의 지지율 적합도를 보이고 있는 이 예비 후보분들이 완주의 표심을 얼마나 자극하냐. 여기에 따라서 당내 경선 결과가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조금 있다. 재밌는 게 이분들 그 후보들의 이렇게 면면을 보면 사실은 저 이렇게 다들 민주당에서 자리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 꿰차고 있으셨네요. 예, 그래요. 그게 좀 눈에 띄네요. 다른 직업들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아, 언제 이렇게 다들 이쪽을 이렇게 다 자리를 잡고 계셨나. 또 자리를 잡습니다. 직함도 다 네, 맡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랬더라고요. 저는 또 여기를 보면서 가장 궁금해지는 게 네. 이 지역 공약을 좀 보고 싶어요. 왜냐면 완주에는 신혼부부가 굉장히 많고 다른 네. 지역에는 정말 노령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특화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오실지. 그렇지. 또 그런 것도 관심. 그건 이제 본선인데 네. 민주당 당내 경선 예비 후보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니까요. 이게 좋은 공약들이 많이 적합도 나와야 조사할 되는데. 때마다 좀 네. 고민이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같기도 하고. 해봤자 어떤 건가,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런 네.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또 만평으로 표현해 주신 분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이번 총선은 좀 정리를 이번 저희 KBS 전주방송청구하고 전북일보가 여론조사를 또 했잖아요. 그래서 네. 보면서 느낀 점한 서너 가지 말씀드리면 오, 좋다, 좋다. 민주당의 독주가 진짜 좋은 거냐 이런 고민이 다시 한번 아하. 좀 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올드보이 중진의 귀환. 귀환 여부에 대해 관심이 좀 쏠릴 것 같고 이 예비 후보 진영부터 진보정당, 군소정당, 또 보수, 여당의 인물난 여전히 극심해졌다 이런 판단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 옳은 선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현명한 선택을 그리고 잘 허재 씨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현역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각들이 뭔가 변화가 있는 건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그니까요. 같아요. 네. 네. 일단은 경선 결과 좀 지켜보고요. 누가 올라오더라도 여러분들 공약 보고 또 인물 보고 선택을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꼼꼼하게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오늘의 메인 안주 가보도록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맛있는 거 챙겨 드리러 오는 시간에 맛있는 거 저희가 먹여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집에 뭐 차례상에 뭐 흐드러지게 올라가 있지만 여러분들 또 시사하면 저희 아니겠습니까? 시사 맛집 저희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만평으로 세상을 꿰뚫어 보는 소통하시는 분이시죠? 아, 이분 굉장히 오랜만에 그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전북일보의 정윤성 화백님.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아유, 저 좋아요. 뒤에 저 만평 그려주신 아직 분입니다. 지우지도 네, 않았어요, 그대로. 저희는. 아니, 네. 지우려고 했는데 안안 지워지더라고요. 제가 아까 아, 그런 거였어요.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막 지우려고 했는데 안 저기다가 지워지더라고요. 침 묻혀가지고. 강하시네. 저분이 화백님 강하셔, 역시. 네. 지금 20분째 가만히 앉아 계셔. 입에 단내가 나가지고. 그쵸. 좀 올려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랜만에 나오셨고, 또 오늘 명절에 저희 방송 보신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새해 덕담 한번 또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올해 많이 힘들고 또 선거에도 있는데 좋은 일꾼들을 뽑아서 또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될수 있는 현명한 일꾼들 뽑아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빌겠습니다. 아니, 많이 또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 보고 얘기하고 아니, 그것도 그러시는 그렇고 무슨 대국민 담화 같았어, 지금 거예요? 아니, 약간. 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시네. 거기서 나오신 분 같아, 아니, 나는 지금. 혹시 후보 중에 이름이 현명한 씨가 있는가 해가지고 계속 현명한을 현명한 걸 뽑아가지고. 강조하십니다. 아, 아까 선거 말씀하시는데 네. 저희 지역에서도 늘 보면은 새로운 뭐 개혁적인 당이 만들어지고 뭐를 한다고 하지만 늘그 인물이 나가서 당을 만들고 다시 또그 인물들이 들어와서 또 같이 또 경쟁을 하고 승소기. 저희 지역은 항상 늘 그런 것 같아요. 뭐 새로운 당이 생긴다 하더라도 또그 인물이고 또 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인물이고 근데
아무튼 쯧 나왔습니다. 지금 저기 이낙연 신당 들으라고 하시는 저격 아닙니다.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세게 말하다가 또 항상 마무리. 아니 이게 평소에 네. 생각하고 네. 있었던 점들이. 아니 그... 지역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아. 그냥 좀 답답해서 한번 그렇죠. 말했습니다. 그렇죠. 네.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네. 아 일단은 우리가 또 그림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화백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기자님. 네. 맞습니다. 대본대로 좀. 왜 이렇게 사람이 박절해요? 아니 앞에 너무 그 온 힘을 쏟았어. 네. 아,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엄청 공부해 왔어 보니까. 네. 네. 모신 이유요? 네, 모신 이유. 설맞이 대특집이에요. 우리끼리 특집. 네. 아, 형님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아, 좀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좀 하고 네. 좀. 네. 네. 아이고 목이 세가 좀. 설. 밥상머리 민심을 또 들어보는 시간 오늘 만평과 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지금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렇죠. 저희가 만평으로 네. 또 보면은 그렇죠. 아, 쉽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일 좀 했나? 아니, 우리 정화배? 네. 일 좀 했어. 일 좀 했어. 많이 못했습니다. 일 열심히 하려고 하셨어. 하는데 또 네. 저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우리하고 이야기해.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하고 한번 오늘 네. 어떤 그림 그리셨는지 어떤 만평 내놓으셨는지 첫 번째 만평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네. 주시죠. 사라져라. 자, 조윤성의 기린대로 4.18 자, 제발 부디 간절히 뭐라도 이루어지기려고 하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전라북도에서 전북 그렇죠. 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뀌면서 인물도 바뀐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저 만평 그리기 전에 네. 그 전날 좀 저희 지역에서는 좀 큰 이슈, 전국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뭐죠? 그 강성희 의원이 그 저 행사 도중에 이렇게 끌려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가는 강제 퇴장 당한 사건이 있었죠. 강제 퇴장이 네. 당해서 네. 그런 좀 안타까운 네. 일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지금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 처음에는 아. 그걸로 이제 이슈를 잡아서 그날 만평을 작업을 했었는데 전국적인 이슈였잖아요. 예, 그리고 네. 전국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게 이슈여서 처음엔 작업을 했는데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좀 안 됐어요. 네. 예, 그랬다가 그래서 이제 빨리 또 다시 저는 이제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빨리 일해야죠. 네, 일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막 고민하다가 그날 그러니까 전체적인 여론이 우리나라가 특자도가 됐으니까 뭔가 이렇게 막 잘 될 거라는 부자 될 거. 네, 부자 될 것 같고 막 기대가 크니까 네. 그런 행사에 방해가 돼서 막 특자도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막 조마조마 했었는데 네. 근데 특자도의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저희 지역을 지금 옛날부터 보면은 김한주 시절, 송하진 시절 맞아. 그때부터 처분들이 한 명 한 명이 말했던 것들이 하나라도 지켜졌다면 특자도가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이미 다 잘 살고 저희들이 진짜 좋은 도가 됐겠죠. 근데 뭐 특자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자는 그런 의미로 근데 그날 대통령도 뭐 전폭적인 지원을 하신다고 맞아요. 했는데 대통령도 사실 대성공하게 저희 전북에 뭔가 많이 해주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뭐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발 특자도가 됐으니 그날 저렇게 말씀하셨으니 처가라도 좀 지켜라. 아하. 그런 의미로 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서 그린 그림이에요. 아니요. 기분 나쁜 건 아니고 간절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간절하게 네, 저희가 진짜 발전을 위해서 네, 특자도가 뭐 이름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들이 내세우고 말했던 것들을 하나라도 저 중에 하나라도 정말 지키고 나갔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특자도 됐으니까 뭐 대통령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바람을 또 담아서 만평을 네, 그리신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싶습니다. 민선 서욱이가 김한주지사. 김한주지사. 저희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민선 6, 7기 송하진 도지사. 그다음에 민선 8기 김관영 특별자치 도지사인데 네. 이 세 분 딱 보니까 김광영 지사가 머리 숱은 가장 많네요. 제일 많네요. 네, 일은 잘할지 모르겠으나 네, 눈썹도 제일 진하시고 근데 우리 특색을 또 잘 살리셔가지고 그림을 딱 우리 그려주셨는데 기린대로 4.18은 뭡니까 이게? 주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회사를 옮기고 들어가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전에 하셨던 분이 그만두시군요. 제가 만평을 새로 하는데 뭔가
새로운 바뀐 이미지를 줘야겠다는 생각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만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그리고 전부 일보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애사심이 사람들이 아니 애사심보다 그냥 뭔가 그냥 특이한 걸 하나 만들고 그렇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린 대로라고 하면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찾아보실까 봐.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찾아보면 418 치니까 전북일보가 뜨네 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머리를 쓰는데 백제대로 했었으면 백제대로 네, 백제대로 418이겠죠. 아, 알겠습니다. 우린 마전 중앙로입니다. 너무 길어. 마전 중앙로 30. 앞으로 정윤성의 마전 중앙로 30으로. 아니 그러니까 KBS에서 그러니까 영입 하실 수 있죠?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러주시면. 아 그리고 본인 살기도 지금. 아니 우리 대통령님하고 또 이렇게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네, 그 넘어가시고요. 네. 네. 그리고 다음도 비슷한 만평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비슷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평 주시죠. 어머나 넓은 방에 그러니까 우리 교도소 방금, 아니야? 방금 뵌 것 같아요. 우리 관영이 형님이 지금 혼자 누워 계시는 것 같은데 방 두 개 있어. 아, 방, 인구 감소, 제3 금융중심지, 공공의대 뭐 쭉 해가지고 맞아요. 현안 그리고 꼬르륵 아 배고프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하우스푸어 점점점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만평이신가요? 네, 앞에와 좀 비슷한 건데요. 저희가 막 특자도가 됐다고 막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특자도가 됐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한테 여쭤보면 아직도 특자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그게 분들이 뭐야?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특자도 특자도가 됐다는데 뭐가죠? 지금은 대뜸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우리 삶이 좀 나아지는 거야? 아, 맞아, 그렇게 맞아, 말씀을 맞아.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무원들과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은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고 맞아요. 뭔가 막 금방 뭔가 저희들이 부자가 되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이 잘 될 것처럼 부자라고요. 하시는데 네. 빈수레가 요란하지 않기를 간절히 않기를. 바라면서 네. 저걸 그렸습니다. 아니 화면이 근데 그리는데 저 냉장고도 좀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화장실도 네. 좀 넣어주시고 아니 집이 엄청 커요. 지금 안 보이는데 이쪽에 더 커요? 네, 더 커요. 아, 저택이구나 저택. 네. 아. 그러니까 처분들이 특자더라고 하니까 엄청 큰 뭔가가 그렇죠. 생긴 것처럼 말씀하셔서 아, 그 의미를 둔 네, 거구나. 나오지 않는 부분에 뭐 마당도 있고 막 아무튼 아. 엄청나게 큰 집인데 보통 이렇게 이사하면은 정부에서 큰 형님이 네. 저기 화장실 큰 거 TV도 하나 좀 선물로 주셔요?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네. 아, TV를 안 주셨구나. 네. 제가 볼 때는 특별자치도와 좀 결은 다른 저기 단어 키워드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거죠. 화백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자치도의 기대감은 있지만 진짜 산적한 우리 현안들이 그렇죠.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게 좀 맞아요. 이질적이고 모순적이다. 그러니까. 이걸 좀 비판하신 것 같은데 잘 정말 그리셔가지고 저는 딱 보는 순간 와 진짜 잘 그렸다. 저도 진짜 느껴지는 게 마전 중앙로 30으로 영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유 언제나 일 생각만. 네. 아니 계속 화백님이 아이고 아닙니다를 하셔야 되는데 아닙니다는 안 하시고 아이고만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수긍하고 있어 수긍. 아이고 언제든 좋습니다든지, 불러달라. 아이고, 옛날에 이렇게 상여할 때 어렸을 때 네. 영어를 잘 못하지만 아이고 아이고 하면. 그게 막 슬픈 건데 저희들 어렸을 때 막 아이고가 아~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아이고 아, 나 간다 아, 아이고 아이 밀고 네. 아이고 45살 이상 유머였습니다. 네. 네. 아니 뭐 종합회장님 바람처럼 말씀처럼 뭐라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현 정부에서 우리 특자도 좀 뭐가 지켜질까요? 선배님 이제 뭐 아까 이제 화백님께서는 외형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뭐 지금 나아지는 게 없죠. 삶의 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인구 감소나 뭐 지방 소멸이 위기라든가 많긴 한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약적으로 봤을 때는 공약적으로 봤을 몇 가지 지켜지긴 했어요. 어? 뭐 이제 새만금 관련한 뭐 산업 기반 뭐 유치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항상 정치인들은 뭐 당장 네. 눈앞에 눈앞에 뭐 선물이 성과. 큰 선물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북은 막 3, 40년, 50년 이렇게 지나도록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뭐 경제적 효과를 누리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북 특별자치도가 이제 문서상 특별자치도지만 앞으로 그림을 좀 빨리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림도 빨리 그리고 좀 뭔가 이제 보여지는 좀 우리 전북의 삶의 질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응원합니다, 진짜. 선배님 위에서 막 데스크에서 그림 빨리 그리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아니 저는 뭐
빨리 마음대로 그려요. 창작적으로 하라고 하면 빨리 그릴 수 있습니다. 아, 그게 또 방향이 또 있으니까 저도 좀 그림이 좀 빨리 그려져서 눈앞에 좀 보여지길 희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만평 볼까요? 두루두루둥 바꾸고 사라져! 사라져! 빨리! 오! 제가 또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과 또 내기를 이걸로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연휴 때는. 자, 여러분들이 재미삼아서 그림 맞추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와. 광이 될지 꽝이 될지 자, 지금 우산을 들고 있는 분이 누구실지는 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밑에를 보니까 어떤 만평일까요?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제 새로운 뭐 삼지대에서 당을 만들고 계시는데 뭐 그러기 전에 저 일단은 그분에게 저 비광이라는 게 네. 저는 사실 화투를 칠지는 잘 몰라요. 근데 네.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해야 하는데 아. 비광이라는 게 잘 쓰면은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 별로 이렇게 좋은 패가 아니라고 패자세가. 하시더라고요. 그런 그리고,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저 비광에 얽힌 이야기가 저 원래는 지금 저기는 이낙연 전 총리인데 원래는 그 우산 들고 있는 분이 그 일본의 3대 서예가인 뭐 오노도우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근데 그 오노도우라는 사람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그린 게 아니야. 예, 오노도우라는 사람이 정말 자기가 이제 거의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하려다가 그리고 이제 덜이고 나갔는데 그날 폭우가 엄청 내렸대요. 아~ 폭우가 내려서 밖에 나갔더니 그 강가에 저 개구리가 막 어떻게든지 살라고 펄쩍펄쩍 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저 개구리가 결국엔 저 검은 것이 버드나무인데 버드나무를 잡고 그 개구리가 물가에서 살아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였고 아, 저 사람이 이제 오노도우란 사람이 아 그래 저런 정말 작은 생물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살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나도 노력을 해봐야겠다. 그런 의미에 담긴 화투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이낙연 전 총리의 이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저분이 민주당에서 뭐가 안 맞았겠죠? 이제 뭐 그건 이제 정치적인 거니까 그랬대요. 안 맞아서 살려고 나갔겠죠. 이제 그래서 다른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저분이 과연 나가서 당을 차렸을 때 저분의 패가 과연 광이 될지 아니면 꽝이 될지는 이제는 어차피 그분은 표를 패를 던졌기 때문에 낙장 불입이다.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 그쵸. 저분의 이제 아픈 저분이 이제 개척해 나가셔야겠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에 더 초점을 둘까는 제 머릿속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독자들이 판단하셨으면 아이고. 좋겠습니다. 아. 와, 만평안에 이렇게 야. 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낙연 이낙장 불이 뭐 이것도 있고 저는 궁금한 게 꽝이 될지 하는 그 부분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우산을 약간 비스듬하게 비켜 쓰잖아요. 예. 이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이 작가 시점으로 어떤 의미를 이제 꽝이 되는데 우산을 쓰고 간다는 거 비 수많은 그런 정치적인 것들을 막고 맞으면서 한다 했지만 이제는 나는 다 끝났다. 포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네. 꽝이 되며 나는 끝났다. 마전 중앙로 30의 입장과는 다릅니다. 이낙연. 이거 중요해. 제3지대 포괄적으로 제3지대로 봤을 때 광패입니까? 꽝패입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극 정치권의 여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극한 대립 속에.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똘똘 뭉치면서 제3지대, 그다음 창당, 신당 이 부분에 관심이 이슈 메이킹을 좀 잘 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 신당이라고만 했을 때도 십몇 퍼센트가 나왔는데 지금 신당을 차려놓으니까 두 자릿수가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른 이야기인데 그때 안철수 씨가 이제 그 당을 차렸을 때는 약간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현역 의원들이 많이 따라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다지 이렇게 현역들도 없고 뭐 국민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표가 결국에는 선거에 가까워지면은 더 뭉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도 보면은 그렇게 삼지대에 대한 높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니까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쭉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우 재밌네요. 지금 만평 계속 그렇죠. 보니까. 네. 네. 쏠쏠해. 다, 아, 네. 다음 이야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평 주시죠. 아이고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소리를 찾으셨는데 어쩐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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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야 어쩐다냐 이 소리는 하위 20% 컷오프 대상이 될까봐 노심초사는 전북 현역 정치인들의 한숨 쉬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이건 이제 전북에만 붙였는데 이것은 민주당 내 안에 다 그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현역 그 20%에 대한 뭐 찌라시가 돌기도 하고 저희 지역에서도 몇 분이 거론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네네. 그분들이 지금 막 어떤 분은 또 기자 그 발표도 하셨더라고요. 자기 아니다고 막 아, 기자회견도 네, 하시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괜히 돌지는 않겠죠. 뭐, 아. 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지금 노심초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냥 그렸습니다. 사실 이 기억은 안 나는데 이날도 뭘 그리려고 하다가 네. 안 돼가지고 갑자기 돌렸긴 했는데 항상 그러니까 이 플랜 B가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평에서 보면은 뭐 지금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떻게 기자님 아니십니까? 선배님? 이런 진짜 찌라시가 신빙성이 있는 찌라시들입니까? 돌아다니는 게? 지라시는 기본적으로 신빙성이 없긴 하죠. 그래요. 예, 네. 그거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아니, 지라시가 너무 범람하면 저 사람들한테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아, 그거는 그렇죠. 저는 믿지는 않는데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전북에서도 21대 총선에서 하위 20%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공천 뭐 부출마 뭐 요청이 있었거나 뭐 감점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북 지역 10개 선거구 우석수 가운데에서 봤을 때도 분명히 저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국회의원 이제 뭐 곧 있으면 나오죠. 근데 이게 뭐 당 차원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현역 의원을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는 입장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개별 통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심 요구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 이 전북에서도 분명히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이 존재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하위 20%라는 게 퍼센테이지만 봐도 분명히 전북에도 있을 거거든요. 퍼센테이지 숫자 놀이로만 봐도. 긴장 100%겠네요. 네. 네. 우리 지금 현역 국회의원 중에 몇 명일지 그냥 재미로? 작가님은 몇 명 정도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거 40 나오면 안 되는데 말하다 40 나올 것 같아요. 뭐 절대 거름만 안 하면 되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 요거 맞춘 분은 다음에 만나서 누군지는 말 안 하고 합시다. 그냥 몇 명 몇 명 정도다라는 몇 명 정도. 거잖아요. 몇 명 정도라고 하면 안 되고 몇 명이다. 민주당 지금 전북 지역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하위 20% 평가받을 국회의원 수를 맞춰서 그렇죠. 맞춘 사람이 밥 사기로 하시죠. 맞춘 사람이? 맞춘 사람이 다음에 만나면 우리 죽기 전에 한번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하는 걸 몇 명? 전 그냥 세 명? 세 명. 아, 세 명. 네. 좀 많은 수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아, 그래요? 네. 네. 기자님. 저는 한 명이요. 한 명. 네. 아, 좋습니다. 서백님은? 저도 저 아까 찌라시는 안 믿지만 아까 저는 이렇게 세 명 정도 이야기를 아니 지금 밥값을 나눠주시고 계산하시려고 지금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이값으로 갑니다. 두 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두 명을 또 바꾸자고. 지켜보면서 바꿀까? 아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낙장 불입입니다. 지금 170석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중에 20%면 서른 몇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어떤 비율을 따졌을 때. 20%에 들어가기가 쉽진 않아요. 전북 지역 의석 수로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 명. 한 명. 저는 네. 두 명. 두 분 세 명까지. 네, 세 명까지. 한 명이 네 명 해 주세요. 누구 반반 아니요. 저는 내시고. 세 명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저 1.5명. 아, 1.5명. 오케이. 내가 좀 편해졌네. 네. 자, 다음 만평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평 주시죠. 뾰로롱. 이거 뭐야? 자.
전북 근로자 평균 급여 전국 최하위. 아 진짜 저 속상합니다. 더 질 좋은 일자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근데 전주시의회에서 그러니까 올리는 거야. 평균 급여 상승 효과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야 하면서. 논리적인데요? 의정비 150만 원 최대폭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저희 코너에서도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렇죠. 네. 화면님 이 만평 그리실 때 어떤 일반 민심을 좀 반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의견을 읽으신 건가요? 사실 저 그림도 정말 마감 다 될 때쯤 그렸어요. 진짜 고통스럽게. 그니까요. 그러니까 저것도 그리기 전에 뭐 하나를 그렸었는데 정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좀 잘 안 돼서 마지막에 고민하다가 저걸 그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 마음도 있고 지역면에서 갑자기 요즘 그러니까 맞아요.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세비 올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저는 뭐 그렇게 반대를 하지는 않는데 일단 정치인들이 자기 앞가림 그러니까 자기 일을 못 하면서 자기들의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니까 그 도민들이 아마 싫어하지 않을까. 동의를 얻기가. 네. 도민 시민들 정서법에 위반되는 정서법. 거죠. 네. 그렇죠. 정서법 진짜. 그러니까 저분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일하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느 누가 그걸 반대하겠어요. 근데 늘 보면은 뭐 그런 얘기도 하죠. 뭐 지역의 의원들이 필요가 있겠냐, 막 그런 말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서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저기다가 이제 잠깐 농담을 넣어서 그래서 평균 급여 이야기가 나왔길래, 이걸 이렇게 접목을 하면, 전라북도 평균 급여가 낮으니까 이분들이 돈을 올려서 우리들의 평균 급여를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큰 뜻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큰 뜻? 네.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분들 통과하셨더라고요, 결국에. 맞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늘 고민이죠. 그 의정비, 의정수당 인상이 우리가 좀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인상도 좀 있긴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의정활동을 시민이라든가 유권자들이 좀 공감받게 해야 되는 게 해야죠. 기본적 자질인데 그게 좀 그 시민들 눈높이에는 아직도 이제 양해 차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만 그런 얘기는 좀 있더라고. 우리가 이제 유튜브 방송이 갈 소리인데 네네네. 기초의원분들 진짜 힘들대요. 왜냐하면 경조사 일일이 하나씩 챙기다 보면 워낙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제 월급이라고 하는 건 좀 의정활동비가 고스란히 이제 지역 유권자분들의 어떤 경조사비라든가 활동비로 나가기 때문에 또 이런 고민도 있다. 그래서 뭐 주변 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네, 뭐 형제, 네. 가족, 뭐 지인분들 중에 또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 계시고 누구는 챙겼는데 저 집은 챙겨줬는데 이 집은 안 챙겨줬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긴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전제 조건 자체가 일단은 본인들이 의정활동을 잘 해야죠. 그렇죠. 네. 그 최근에 그 저희 이제 지역에서 군산이라든지 익산도 시의원들이 벌써 이제 그 지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총선에 관련해서 네. 줄서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네. 논란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는 유권자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한테 굳이 막 그렇게 의정비를 올려줘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알지, 네, 이제부터는 네. 돈을 올린 만큼 더 해야죠. 유권자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거에 대한 해달라는 당부를 어떻게 마전중앙로 30번지로 출마 생각 없이 계속 마전중앙로 30만 얘기해 이분은 지금 아, 나 네. 외웠어요 여기 그러니까 주소를. 주소 외웠지 네, 네. 네. 약간 그 영업사원처럼 인센티브 느낌으로 네. 가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더 열심히 하는 의원들은 네. 더 받고 네. 네. 의원들의 어떤 정성 정량이라고 하잖아요. 양적인 면으로 평가 기준도 좀 있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례 발의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지역 유권자들과 어떤 간담회 횟수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초적인 정량 평가도 좀 할 필요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의회 자체적으로 네. 할 필요성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정성 얼마나 시정 5분 자유발언할 때 우냐. 맞아. 우냐. 자, 지금부터 시간제입니다. 얼마나 우는지. 네. 30초 동안 못 울었어요. 네. 아, 정성이 없다. 네. 다음날 바로 그럼... 연기학원 등록하겠네. 아무튼. 평가 기준은 네. 의원들 좀 이게 쉽진 않지만 네. 그래도 평가 기준은 기본적으로 맞아요. 좀 있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의회에서 4선 5선이라고 이분들은 그냥 시민들 민원만 해결해주면 되는 의원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뒤에서 막 뒷짐지고 이렇게 보면은 뭐
발언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맞아요. 전화받기 바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맞냐, 그러니까 의회 본회의 출석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평가 중요하죠. 해서 좀 다뤄볼만은 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또 풀뿌리 민주주의 또 지역에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질책 채찍질만 정윤석 화빈님처럼 하지 마세요. 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라고 네. 응원합니다. 이거. 네. 아, 어, 좋습니다. 이거 언제 쪽이야? 이거 진도에? 저기 동훈이 형이 이제 많이 하는 거. 아, 비슷하구나. 나이대가. 네. 친. 뭐 아니 뭐 좋아합니다. 저는 저 네. KBS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가려주세요 이제. 예. 다음. 자, 다음 만평. 자, 오, 제가 정말 또 좋아하는 낚시 그림이. 아, 낚시 좋아해요? 낚시 좋아합니다. 친구들하고 낚시 가는 거 좋아하는데. 몇 번 안 갔죠? 아, 다섯 번 내외입니다. 네. 네. 우리 저기 뭐야? 허잼 씨는 네. 우리 허잼께서는 뭐 남원 한 세 번 가면 남원이 자기 고향이고. 남원 친한이 만난다고 하죠. 오, 정치인 기질이 네. 있는데? 저요? 근데 정치인하고 방송인은 항상 선배님이 한 끗 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먹고 살아야지. 네. 먹고 살아야니까. 네. 자, 수도권 표심 낙기라고 되어 있는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그리고 찌를 보면은 광역 교통망도 있고요. 굉장히 커 입지가. 네. 재개발 재건축 휴재 완화인데. 신기하게 주변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지금. 이게 뭘 그린 건지. 사실은 광역교통망 그거 관련해서 전북만 제외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 만평 이제 그날 저는 이제 전북이 제외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금 그 제3지대 아니 제3 금융중심지도 그렇고 네. 공양한 거에 대해서 네. 정말 배제가 되니까 저는 처음에 이렇게 끌려 나가는 전북이 거기서 끌려 나가는 모습으로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강성희 의원과 이렇게 겹친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아하. 또 풀었죠. 그래서 또 막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번에 오셨는데 굉장히 만평을 감정적으로 그리셨네. 아니 아니 감정인 게 아니라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그날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든 공약이 지금 현재 그 정부 여당이 이제 수도권에서 막 이렇게 밀린다고 하니까 공약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은 전부 다 수도권 위주 중심이 예, 지역은 네. 배제하고 아,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이분들을 그걸 약간 틀어서 그러면 지역을 배제하면서 수도권 표심만 지금 잡으려고 한 그런 낚으려고 원래 낚기라는 게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의미에는 지역을 위한 공약은 사실상 거의 없다. 아하. 그런 의미로 해서 생각을 해서 그렸습니다. 이번에 또 저기 한동훈 비즈데이 위원장은 목련이 피기 전까지 또 어디가 서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또 그런 얘기를 했고 부동산이 들썩이는 곳은 다 GTX 이야기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쵸. 네. 거기다가 GTX. 또 밑에는 부울경 메가시티로 엮고 네. 우리는 어디로 붙어야 될까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좀 힘든 상황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를 잘해야죠 이제. 아, 우리는 특자도로 네, 밀고 나가면 된다. 특별자치도에서 아. 구체적으로. 좀 근데 이건 저 처음 그리면서 약간 고민했던 게 네. 아까 그 교통망이지만 지금도 지역 소멸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인구들이 네.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는데 만약에 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교통망이 발달하면 발달해서 흡수되는 하루 생활권이면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여기 일만 하고 다 자기 수도권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저희 지역도 이런. 그 저런 나머지 네. 그 군이나 그런 쪽에 네. 전주를 제외한 곳도 보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 공무원들이 다 전주에 살면서 출퇴근을 하시거든요. 아 그런 분들 있죠. 네, 그래서 네. 주소만 거기다 막상 옮겨놓고 네, 이게 그런 것처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막연히 교통이 또 너무 발 그러니까 물론 돼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 지역을 소멸하는데 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한편으로는 안 된 게 좋은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했습니다. 그냥 장단이 있죠. 네. 제가 그렇죠. 볼 때는 그리고 애초에 교통 도로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교통 자원 인프라라고 하는데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다고 하면 이런 고민은 안 했겠죠. 그러겠죠. 저희는 지금 인구 소멸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화두고 과제인 상황에서 보면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죠. 빨대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특자도 잘해야죠. 특별자치도. 특자도. 네. 에, 우리는 또 우리가 기다리, 하고 있는 거. 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누구가 이렇게. 나 출마 안 한다.
내가 지켜볼 거야 기자로서. 기자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평 보면서 맞아요. 정말 새해도 많은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이게 마지막이네. 마지막 만평 네,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라질게요. 마지막 만평. 뿅. 뿅. 네. 오, 노란색 우리 오렌지색. 오렌지. 네. 오렌지. 네. 체육신당 당명 무임승차는 곤란합니다라고 하면서 간판을 달고 있는 분한테 이거 논란이 삿대질을 지금 네. 하고 계시고 밑에 보면은 개혁신당의 간판인데 굉장히 뭐가 좀 생각나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만평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지대가 막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막 서로 잘 될 것처럼 하긴 했었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 탈당하신 분들도 지금 현재 같이 잘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력이 끼는 데는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요즘 이준석 저 친구가 아니 저 친구라고 하면 안 돼요. 저보다 어려서 아, 이준석 괜찮아요. 네. 편하게 말씀해. 네, 이준석 야 준석아. 아이고. 아, 우리 부산에 후배 기자가 있어. 박준석 씨. 네, 박준석 씨가. 이준석 그 지금 이제 대표죠. 대표가 네. 이준석 대표가 그 편집해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요즘 무임승차를 많이 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뭐뭔 이야기만 있으면 맨날 무임승차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당명 가지고도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 개혁이 마치 자기의 것인 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개혁신당 그 뭐야 로고를 봤을 때 본인들 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특별한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고 약간 다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뭐 다 뭐 창작인 것도 아닌데 뭐 근데 남의 걸 가지고 막 개혁 미래당이라고 했다고 해서 자기 개혁 걸 따라한다고 하면서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막 타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것도 비슷하고 저것도 비슷하고 꼼꼼하네. 그럼 이건 그 개혁신당도 무임승차 아니겠느냐 그냥 한번 말해주는 차원에서 뭐 저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까칠하게 가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 저렇게 이준석 대표가 까칠하면 까칠할수록 빅텐트는 안 될 것이다. 포용하는 정치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빅텐트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자꾸? 나한테 넘기는 거 봐봐. 아니요 저는 이제 먼저 의견을 저는 아까 하늘 아래 뭐 새 것이 없던 저는 하늘 아래 두 수장은 있을 수 없지 않을까. 네. 두 개의 태양은 없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거기서 많이 갈리지 않을까. 네. 전 좀 성공 여부를 떠나서 네. 그 전 단계까지도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 그 전 단계라고 해요. 하면은 네. 여러 정당이 많은데요. 아무튼 네, 그닥 그렇게 화합의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신당 창당 제3지대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주장은 각자의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 이념, 정당의 가치 이념, 강령 등을 잘 정리해서 그렇죠. 그거를 유권자에게 알려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런 자강론에 대한 입장을 좀 논리를 피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네. 다른 분들은 지금 어차피 지금 이번 총선은 뭐 연동형 비례제 해가지고 뭐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합치자. 일단 합치자라는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예, 네, 일단은 빅텐트로 만들어서 일단 비례대표라도 좀 많이 의석수를 좀 가져가자 이런 취지인데 지금 국민들 유권자분들은 좀 그래도 많이 이제 선거제도에 알아가지고 속지 않으실 거다. 과연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중심이 되는 신당과 이낙연 전 대 아니 이준석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중심 되는 신당이 과연 이 화학적 물리적으로 결합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색깔이 네. 좀 많이 다르다 네. 결이 많이 다르다라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네. 뭐 평가를 어떻게 봤든 간에 지금 정부 여당이 관심을 한동안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불화, 뭐 사이가, 뭐 설이라든가, 뭐 손을 잡았다 다시 뭐 이런 것 때문에 제3지대의 관심이 대중적으로는 좀 많이 사그라들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등
여러 가지 지금 3지대 창당, 신당 창당하고 제3지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이슈에 대해서 선점하려는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 얼마 전에는 이준석 대표 울면서 라이브 했잖아요. 외압이 들어왔다. 자기네들 아, 써주지 말라고 언론 쪽에서. 참 그런 거 보면은 아 어떻게 돌아갈 건지 참 제일 요즘에는 어렸을 때는 선거 관심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선거가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 이런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토론하고 아. 이 힘이 규합이 되고 찢어지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저게 다 정치고 인생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여론조사 때 그 뭐 일반 도민들이 응할 때 정책 공약 본다고 많이들 응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론조사니까 한번 응하는 이런 결과들이 아니기를. 아니, 그것도 있고 네. 더 좀 첨언을 드리면 정책 공약을 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현실 가능성까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유권자분들이. 공약을? 네, 공약의 현실 가능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상대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이라든가 이 부분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시의원, 저희 지역으로 말하면 네, 도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이런 정치 분야의 의원들의 공약 평가는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 점검도 필요하기도 하고 현재 이제 대항마로 나선 이 예비 후보라든가 후보들의 그렇죠. 발표되는 공약이 진짜 포퓰리즘 형태 남발성이 아닌 형태의 공약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과연 진짜 가능한 것이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막 빗발치잖아요 공약들이. 그렇죠.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당선되고 나서 뭐 이거를 공약을 이행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 공약은 정말 현실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여기까지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보는 유권자들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아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선관위 홈페이지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 뭐 전과 그것도 다 나오고요.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자세하게 나와요. 저는 전과 없습니다. 갑자기 병역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병역, 뭐 그렇죠. 재산상의 뭐 네,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정보의 사유도 다 나와 있고 정과.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깨끗해. 네. 진짜 나 군대 다녀와. 아직 본인 얘기를 왜 해 지금 막 관심이 없어. 아니 정과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뭐 거의. 여러분 45살 이제 마무리 이해하는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오래 끝내야 돼. 오래 했어. 길인 대로 418이죠. 근데 끝내야 돼. 그쪽으로 네.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회사도 안 가신다고 해서 네. 집으로 가시길 희망을 하면서 세 분 오늘 이 설 인사 저희 하면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같이 해주신 화백님 설 인사 덕담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정말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건강하시고 올해 내년에 아 정말 2024년도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로 작가님 네, 네 함께해 주신 분들 말도해? 설 인사 이게 나 말도하네. 아, 설 인사 네. 좋아, 좋아한다, 좋아해. 좋아해, 네. 그 설에 정말 뭐 우리가 설 밥상 민심 이런 얘기 하는데, 맞아. 네. 저희 방송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냥 틀어놓고 그냥 들으셔도. 설거지 하실 네, 때. 네, 오갈 때 들으셔도. 내가 볼 때는 네, 그랬으면 좋아. 좋겠습니다. 설거지용이지. 진짜. 아유, 너무 좋아요, 진짜. 아, 그런 네. 토크. 네. 자, 우리 선배님께서는 또 우리를 이끌고 있는 수장 아니십니까? 참 보면은 요즘에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 좋은 좋습니다. 의미죠?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본다고 막 던지고 가요, 그냥. 진심이 있어.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 네. 아, 끝은 이렇게 공손하게. 네. 네. 구독 좀 하라고. 네. 눌러주세요. 구독. 네. 알림 설정도 중요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보니까. 구독. 저는 그 오늘 건배사로 마무리를 할 건데 제가 좀 하나 좀 찾아봤습니다. 이 마산 지역의 청년들이 네? 마산 지역의 마산. 청년들이 네. 마산이라는 지명이 없어졌잖아요. 아, 그래요? 창원 통합시가 되면서 아. 마산이라는 지명이 몰랐어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마산을 잊지 마시라 해가지고 그 굿즈를 만들더라고요. 디자인을 그래요? 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의 그 한 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마시라 3창이거든요. 마시라 네. 마산을 잊지 굿즈, 마시라. 굿즈를 하는데 저희도 굿즈 있어요. 지금 여기 제보 자막 나갈 거예요.
굿즈. 네. 잠시 후에. 굿즈. 네. 아, 네. 굿즈. 네. 굿즈. 예, 마시라 삼창인데 마산을 잊지 마시라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건배제의를 하면은 나를 잊지 마시라. 마시라. 그리고 아무 걱정 마시라. 그러니 한 잔 마시라. 아~ 이렇게 해가지고 마산 청년들이 마산을 잊지 말아달라고 네. 메시지를 많이 남기더라고요. 전부군요. 마산 다녀오셨어요? 갑자기 마산을 아니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안 되잖아요. 잠깐. 그러니까 그게 문구가 너무 좋으니까 올 한해 여러분들 아무 걱정 마시고 우리 잊지 마시고 아, 이게 포인트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한 잔 마시자. 아, 한 잔 이런 마시자. 느낌으로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우 작가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끝내. 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무슨 네. 마산을 갔다 왔냐 그래. 네. 자 마셔라. 마시라. 네, 아무 걱정 마시라. 마시고 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시라. 마시라. 걱정 마시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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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시라. 특자도 화이팅. 잊지 마시라. 잊지 마시라. 특자도 화이팅. 특자도 화이팅. 네.